선수들의 승리를 향한 열정을 K3 리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2 K3 리그 8라운드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베스트 11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김규환, 박성우, 김민균, 박유환, 이관표 키퍼, 조영진, 홍승현, 마사토, 김은선, 하용주, 곽성찬, 주환성, 장은규, 박기동.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파란색 유니폼의 홈팀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청입니다. 박기동. 박기동이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제갈제맨 가슴으로 이어봤습니다. 수비가 빠르게 복귀합니다. 직접 몰고 들어온 오른발! 골키퍼 쳐냅니다. 박태원 골키퍼의 첫 번째 선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을 가져가는 제갈제민. 주환성.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슈팅! 어우, 옆구물입니다. 뒤쪽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해봤던 장은규 선수입니다. 리플레이 다시 한번 보시죠. 주환성의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헤딩으로 일단 밀어냈지만 뒤쪽에서 논스톱 홍승현이 밀어줬습니다. 장은규. 네, 주심이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0-0. 주심이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해보겠습니다. 서로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홈팀 대전한국철도축구, 오른쪽 홍승현이 이어받고 동료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곽성찬 크로스 쳐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왼발 높게 떴습니다. 아직 소유권 계속 갑니다.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저도 거의 들어가는 상황으로 봤었는데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장은규의 슈팅을 슬라이딩 태클로 일단 막아냈고, 아, 여기서 정말 깻잎 한 장이다. 박예찬 꺾어줍니다. 흘려주고 슈팅! 임팩트가 정확하게 실리지 못했습니다. 박찬빈.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대전한국철도가 놓쳤습니다. 여기서 정말 잘 흘려줬거든요. 좋습니다. 박유환 날카로운 크로스 높게 갑니다. 박스 안쪽 좁은 공간 넘어졌습니다. PK 찍었습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선취점의 기회를 가져갑니다. 앞선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김민균 선수가 골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경태 골키퍼가 막는 과정에서 다리를 부여잡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휘슬 울립니다. 이관표 슛! 골! 이관표의 득점! 후반전 67분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1-0 앞서갑니다. 이관표 선수가 정확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밀어찼습니다. 여유있게 성공시키는 이관표. 됩니다. 왼쪽으로 전달. 박기동 슈팅! 좁은 공간! 다시 한번 아크 정면 오른쪽 내줬습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헤딩! 엄청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골키퍼의 좋은 선방과 좋은 수비력으로 대전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밀어줬고 김경구의 슈팅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곽성찬 아크 정면 오른발 각도 좁은 공간 오른발 선방이 나왔습니다. 박태원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다시 한번 김경구의 슈팅을 막아내는 박태원이었습니다. 패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슈팅! 굴절! 그리고 골대! 정말 김진수 선수의 슈팅 굴절되면서 골대 안쪽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박성우
소유권 대전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 멀리 주심의 휘슬을 울렸습니다. 양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1-0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이 김해시청 축구단에게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